워스쿱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주는 부쩍 제가 몽골 힙합 반응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근자에 들어서 좀 새로운 뮤직비디오들, 새로운 음악들, 그리고 기다렸던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어김없이 작업물을 선보이면서 역시나 몽골 힙합의 큰 형님을 맡고 있는 분이 계시죠. 바로 빅지! 빅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빅지도 보면 꾸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허슬하는 아티스트라고 봐도 되겠고, 항상 영상이 올라오는 주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2시간 전에 공개된 뮤직비디오예요. 지금 이거 제목이 77 누루? 뭐 이렇게 읽는 것 같은데, 이게 누루라는 말이 진실이라는 뜻인가요? 이게 번역이 맞게 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가사는 구하지 못해서 가사의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빅지의 그동안의 가사들을 생각을 해보면 은근히 사이비판적인 가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에리투드만큼은 약간 투팍의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한 이유가, 이제 그동안에 제가 빅지의 많은 반응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건데, 이 곡 같은 경우는 빅지의 랩이 가장 좀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곡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빅지는 원래 플로우에서의 어떤 강점이 묵직하고 힘이 있는 플로우를 보여주잖아요. 저는 가끔 빅지의 어떤 랩이나 이런 걸 보면 옛날에 더리 사우스 래퍼들, 서던 래퍼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36 마피아 같은 이제 랩 그룹의 예도 들기도 했었고,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전통적인 트랩 있잖아요. 전통적인 트랩 음악에 있어서의 좀 어울리게 랩을 뱉는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좀 빅지의 어떤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빅지의 77 누루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런 바이브의 곡들을 빅지는 많이 만든 걸로 알고 있지만, 전 특히 이 곡에서의 그의 플로우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게 랩을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빅지한테? 이거는 빅지만이 해야 될 수 있는 비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랩을 단순히 뭐 스피디하게 빠르게 랩을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구찌 메인 같은 트랩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음악을 들어보면 랩 스킬이 막 현란하지 않는데 단순한데도 굉장히 맛있게 들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전 그게 랩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우. 이거 완전 전형적인 트랩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형적인 트랩 음악은 파티, 여자 이런 얘기만 하는 곡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뒤져보면 후드에서 힘들었던 삶, 뭐 사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도 트랩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빅지가 저는 붐뱁 비트도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플로우나 목소리 특성상 더 잘 어울리는 건 트랩이라고 봐요. 오우, 오우, 오우. 이런 거, 지금 이런 플로우들 있죠. 잠시 스네어 드럼이 사라지고 아카펠라 식으로 랩이 이렇게 강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묵직하게 밀고 나가는 그 플로우가 굉장히 랩을 멋있게 만들죠. 아, 아니 가사를 못 알아듣는 나도 랩에서의 쾌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아, 마치 무드는 무슨 트랩의 장인 같아요. 구찌 메인처럼. 아,
옛날에 왜 초창기 링로스도 이런 바이브 음악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왜 링로스 랩 듣고도 되게 웅장함을 많이 느꼈는데 비슷한 분위기야. 빅지에서의 이 곡에서의 느낌이. 약간 뭐 트랩식의 갱스터 랩 같은 그런 느낌들 있잖아. 아, 전 이게 진짜 트랩의 미학이라고 봐요. 진짜 좋은데? 와, 와, 진짜 무슨 몽골 최고의 트래퍼 같아. 야, 와, 진짜 좋아. 비트도 너무 좋고 랩이 묵직하면서도 그 한 방이 있는 느낌이 좋다니까. 오.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전통적인 클래식 트랩 듣는 느낌이야. 제가 알고 있는 트랩의 어떤 느낌은 이런 바이브를 설명하려면 미국에 언제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요? 거의 뭐 2004, 5, 6, 7, 8? 그 시절? 막 T.I. Young Jeezy, 물론 뭐 애틀랜타는 아니지만 링로스도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했었고요. 그런 트랩 프로듀서들이 만들었던 음악들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막 808 드럼 사운드를 기반으로 했던, 그때 뭐 영지지 같은 랩들 들어보면 이런 뭐 파리 음악이 아니라 의외로 갱스터 랩 같은 면모들이 많았죠. 후드에서 힘들었던 삶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회 비판적인 가사도 쓰고, 그 당시에 남부 흑인들의 어떤 힘들었던 삶을 또 살살 자극시킨 그게 있기 때문에 또 큰 인기를 얻었던 래퍼들인데, 빅지의 이번 곡에서의 무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통적인 트랩 매서의 어떤 쾌감을 느낄 수 있었던 이런 트랙은 제 생각에는 에미넴처럼 랩한다고 하면 안 어울려요. 오히려 구치메인이나 링로스 같은 래퍼들이 단순함의 미학이 있는 플로우를 보여주는 게 저는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고 제일 랩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빅지의 저는 이 곡에서의 플로우는 제일 멋있었고 제일 잘했다고 봐요. 딱 맞아. 아, 나 조금 소름 돋으려 그래. 물론 제가 빅지의 많은 곡들을 반응 영상을 찍었지만 제가 왜 소름 돋냐면, 마치 비유하자면 이 사람에게 너무나 잘 맞는, 잘 어울리는 옷을 만났다는 거지. 춤 정장 마냥. 아, 여러분들 몽골에서 어떻게 보면 트랩의 정수를 느끼고 싶으면 이런 곡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